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야성적이고 멋있는 자동차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여기 보시면 2인승에 바피드 클리크라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90만.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쉽지만 실제 타보면 다를 거예요. 흰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피드 클리크. 디자인을 보시면 진짜 클래식해요. 이런 차들은 자동차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뭔가 불만 있는 것 같은 라디에이터 그릴, 원형 헤드라이트, 캐릭터 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군요. 그나저나 배기구가 문짝 뒤에 달려있네요. 뒤쪽 라인은 엄청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지만 트렁크 라인은 여기 반까지라는 거. 테일램프는 마치 루비를 연상시키고요. 뒷모습은 그냥 깔끔합니다. 별거 없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열기 딸깍.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8기통의 강력한 엔진. 뒤쪽 트렁크는 예상했듯이 여기 절반까지만 쓸 수가 있군요. 내부 공간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장을 보고도 남죠. 이번에는 내부로 볼게요. 문짝이랑 그 창문 돌리는 거. 아니 시트 뭐야 이거. 내부 디자인이 진짜 신기해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각종 게이지. 기어봉 밑에 미사일이 달려있네요. 오마이갓. 패들도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다음에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아요. 아 이런 배김 오랜만이야. 출발스트! 버스에 같이 벗어 초반스트가 상당히 좋군요.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제가 처음에 이동산 제현을 봤을 때는 별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진짜 만족스러워요. 최고 속도는 대략 107마일 정도. 여기서 더 빨라진 않아요.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아니 보시면은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줄 하도 안 했는데 정말 힘이 세군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여기서 유턴 크게 어이쿠 위험하구만. 오른쪽으로. 뭔가 엄청나게 미끄러지진 않네요. 핸들링 하나, 둘, 셋, 핸들링 넷. 여러분들 이 차는 머슬카예요. 근데 지금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확실히 뭔가 좀 무겁긴 하지만 핸들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좋아요. 타이어 반갑습니다. 뭐였지?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차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레트로 범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레트로 범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엔진 풀업. 그 다음에 그레이 같은 경우는 와 이쁜 것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클래식 그릴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오마이갓. 베스포크 후드 스트랩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다음에 있는 상징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성 있는 상징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상징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크리스마스 한정으로 뿌릴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위에 리본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징은 바피드 스트라이프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러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펄광택에서 아이스 화이트. 다음에 트림 색상 바꿔드릴게요. 초콜릿 브라운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스포일러. 이거 스포일러가 아닌데 굽이 클릭.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묶을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윌리를 좀 더 길게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페이스 연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직립 보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오케이. 제가 바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보더 건틀렛 델파이어 루이너 2000 빅클래스 템파 무기와 바피드 레티뉴 브라보더 버플러 STX 페가시 이그너스 피스터 코멘트 S2 카버리오 BF 위블 위니 퓨처 쇼크 EC 인폰테 루이너 출발하트! 출발하트! 빠르게 치고 가는 것은 슈퍼카랑 그리고 특수 차량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위권으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싸우시면 안 돼요. 우승 후보가 몇 명 줄었군요. 페가시 이그너스 1등, 2등은 누군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오 마이 갓, 6등.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모든 기술이 가능해요. 출발! 윌리 스타트! 가속도! 풀! 오케이! 보시면 제가 1등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슬카의 강력한 엔진을 증명하는 순간이죠. 1등. 다음에는 공사장에서 술래잡기 한번 해볼게요. 술래는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몸통박치기로 부딪히면 되고요. 몸통박치에 당한 사람은 모두에게 전기 고문을 받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술래는 싸이님. 출발트. 이제부터 싸이님을 피하시면 돼요. 도망가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점프. 나이샷. 아이쿠. 정확한 착지. 여기라서 아 잠시만. 출발. 점프 나이샷. 머슬카 치고서 오프로드 성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술래가 어딨죠? 저기 뒤쪽으로. 제가 술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살살. 제가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오 싸이님 안돼. 끝. 자 여러분들 다들 모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걸렸어요. 이제부터 전기 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끝.
아이 사람 살려! 안 돼!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세요! 10 9 8 7 6 5 4 3 2 출발 업체! 제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잡아볼게요. 아!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요? 이렇게 쉽게? 아 아니죠. 지나갑시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쭉쭉 한번 놀러가 볼게요. 어? 내려온 사람? 공백님? 공백님? 가만있어봐. 낀 것 같은데? 어? 제가 여기를 올라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저기 위에 제작사님 있는데 올라가 볼게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 아! 어? 방금 뭐야? 나니? 제가 공백님 잡았어요. 스톤고버스 빵이야! 전기고버 스타트!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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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문 장비가 나왔죠? 아이고 벌써 죽이시면 이번에는 하수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카마초부터 포르쉐까지 정말 많은 차량들이 겹쳐있습니다. 출발 하트! 갑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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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출발 하트. 출발 윈이 따라잡아야죠. 나이스샷. 핸들링이 정말로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들어오셔서 카마초를 제끼고 앞에 있는 차량도 전부 다 제껴야 되는데 살짝 미끄러졌죠? 이쪽으로 출발. 여기서 폭발물 조심하세요. 어우 전철 제 뒤에 보시면 한번 막혔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따라잡을 수 있어요. 좀만 더 화이팅. 올라와주고 악셀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6등. 저 같은 경우는 6등. 자 1등은 바피드 레티뉴. 자 그렇다면 이제 바피드 클리크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들 원래 머슬카라고 하면은 핸들링이 안 좋고 주행이 좀 힘든 면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머슬카 치고 모든 이점을 전부 다 잡은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shit by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